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보기 전에 미포 이제 직공 미포 룬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켰고요. 예, 미포의 이제 템트리나 아니면 룬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쪽에 마법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취고 저는 솔직히 지금 영감 룬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왼쪽에 있는 뭐 과다치유나 승전보는 이제 취향 차이니까 저는 몰락하는 챔피언들은 과다치유를 꼭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고 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공 미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모란검에다가 방관 템트리가 많이 그 되게 유행같이 떴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굳이 왜 방관을 가야 되지? 그니까 왜 도대체 그걸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론 내린 템트리는 뭐냐면은 모랑의 인피의 공속템 하나입니다. 모랑 인피 공속템 하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방어템 두 개, 방어템 두 개, 뭐 수은이나 아니면 피바락이나 가엔 아니면 멜모셔스 요런 약간 방어템, 공격템 위주의 템트리 세팅 해주시면 되고요. 4호코어는 모든 원들이 공통이에요, 그죠? 뭐 라위를 가든 방템을 가든 적팀 상황에 보고 가시면 되고요. 앞에 세 개는 솔직하게 말해서 모랑 요우무, 뭐 불클 이런 거보다 그냥 어차피 평타 때릴 건데 그냥 인피에다 공속템 하나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으로 렛츠 고.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한두 판 해보시면은 딱 느낌 올 거예요. 아 이렇게 쉽고 세고 좋은 게 미니언 있었구나. 라는 생성까지 걸알수 30초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남았습니다. 이거 꼭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평타기만 강점은 챔피언인데 미니언들이 공격 속도가 굉장히 생성되었습니다. 빨라요.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라인 푸시도 빠르고 이제 뭐 답답한 그러니까 공속이 빨라야 약간 원딜 할수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한70% 이상은 공속이 빨라야 약간 좀 그거에 약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느낌 뭔지 알죠? 네, 근데 얘가 진짜 최적화된 원딜이에요. 라인 푸시도 좋고 대견하기도 편해요. 거기다가 라인 복귀도 빠릅니다. 활보라는 W를 찍으면은 생기는 스킬인데 이 스킬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유용해요. 그리고 이제 미포 같은 경우에는 Q에도 그 평타 판정이어서 뭘 직공이 터져요. 해야지? 그러니까 평, Q, 평을 하면 직공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자, 미포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가 이제 때렸던 놈을 또안 때리면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W 쿨이 계속 돌아요. W가 10초인데 한대 때리면 6초. 똑같은 거 때리면 안 줄어요. 그죠? 다른 거 때리면 또 줄고, 6차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자, 지금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고도 쉬워요. 평타 때리고, 평타 때리고, 평타 때리고. 그리고 골고루 때려줘야 돼요. 이제 못 먹을 것 같은 거 있을 때는 또 10개 주고. 먹어. 하나, 둘, 셋. 들어가시고, 네. 맛딜도 굉장히 세고, 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진짜 편하고 세요. 편하고 세니까 진짜 꼭 하세요. 이거는 솔랭에서도 좋고, 듀오에서도 좋아요. 근데 원거리 서포트도 나쁘지 않은데 근거리 서포터가 좀더잘 맞긴 합니다. 근데 원거리 서포터 평타 기반이어서 크게 나쁜 건 없으니까 공트도 바로 채워주고 아니 빨리 밀어주고 집에 가야 돼요. 골고루 쳐줘야지 이제 W 패시브가 돌기 때문에 아 W 패시브가 아니라 W 쿨이 라인 먹었으니까 집에 가줍니다. 그리고 템트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직공 미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랑에다가 방관템을 세팅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평타를 때릴 건데 굳이 점프를 줄여주고 요우무나 이런 걸갈 필요가 있나 해서 이제. 제가 종합을 해본 결과 갈 아군이 필요가 당했습니다. 없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모랑 다음에 바로 이제 인피 다음에 공속템 가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나는 집에 안 가도 되는데 적팀은 죽어서 웨이브 먹기 힘들 때 프리징. 탑님 힘내요. 제가 캐리함. 자, 이렇게 딱 긍정적인 채팅 한번 쳐줘요. 이젠. 이제 긍정적인 채팅을 쳐주면은 이길 확률이 늘어납니다. 지금 카이사 CS 먹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밀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머릿속 종이에 적으세요. 외부장에.
상윤이가 밀지 말라고 했을 때랑 밀어야 될때 타이밍이 뭔지 보고 항상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W 패시브가 천천히 차죠. 근데 이거를 키면은 바로 차.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어야 돼요. 피해를 입으면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지해 주시고, 미니언한테나 챔피언한테 피해를 입으면 없어지고, 피해를 만약에 다시 안 입게 되면은 W 바로 키면은 한 번에 차고, 아니면 천천히 찹니다. 그거 이용하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웨이브가 슬슬 쌓입니다. 보이죠? 들견 이제 탕켄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견 하실 돼요. 좀 먹기 힘들게 떡으로 먹으라고 하세요. 불편해지겠죠? 불편해야지. 선마는 이제 W 선마 기반입니다. W 선마 성타 때리기 때문에 지금은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타워에 이제 이게 크게 바뀔 거란 말이죠. 미래를 이제 한 10초, 20초 뒤에를 바라보면 그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팀이 견제할 수 있는 챔피언들인지 아니면 타워 때려야 좋은 챔피언들인지. 보면은 미포 탕켄치는 사실 타워에서 견제를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챔피언 때리려고 하지 말고 타워를 열심히 치세요. 챔피언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럴 땐 타워 치셔야 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견제하려고 막어나 이거 막 이런 건 해줘야 돼. 이렇게 앞에 저거 이렇게 앞에까지 나오는 거는 견제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나가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때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렇게 너무 앞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때려줘야죠. 당연히 그냥 내비두면은 너무 한없이 까불기 때문에 피해줘야 돼요. 먹는 거 풀이었어요. 먹는 거풀 계산해야 돼요. 듀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쓰레쉬 형 나름 매서웠어. 혼나시기 때문에 피는 다시 찹니다. 아, 이 형, 수가 없어. 이럴 때, 뭐 그냥 쓰세요. 마시고. 스레쉬가. 마비. 자, 이궁 같은 경우에는 미포는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은 각이 잘안 나와요. 그냥 각 보일 때, 그냥 쭉. 기본 스킬 많이 안 돼요. 미아 좋은 핑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팀이 와주면은 이제 킬 딸 수 있는 거고, 뭐안 오면은 그냥 라인 밀고 집에 가세요. 항상 원거리 미니언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원거리 미니언 쳐주면 좋긴 해요. 귀신 왔고, 귀신 템이 용사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까 제가 쓰레쉬 그랩 날라올 때 플래시를 썼잖아요. 제가 말론 안 했는데 3캔치 이제 W 풀 계산을 대충 합니다. 대충 하는데 그쯤이면 절대 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랩을 내가 담아주는 거죠. 3캔치 같은 경우에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만약에 뭐 리신이 뭐 플래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쓰레쉬가 그랩을 할 때 대신 맞아주는 거죠. 좀잘 살려줘요. 괜찮아. 이럴 때 여러분 메탈 잡으셔야 돼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뭐라 하면 게임 진다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죠. 제가 캐리하는. 자,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제 다 죽어요. 스킨들이 다 죽는데 괜찮아요. 내가 캐리한단 마인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때려 박으세요. 직공 미포는 궁극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방관보다 확실히. 그래서 궁극기 쓸 타이밍도 많이 안 나오고, 왜냐면 평타를 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궁극기를 이쁘게 써야 된다 생각 버리세요. 그냥 대충 그냥 나는 큐스킬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세요. 알겠죠? 아까 제가 여기서 쓴 것처럼 그냥 각 나오면 그냥 바로 써주고, 아니면은 그냥 평타 때려주고. 뭘 해야 할지 어차피 평타로 딜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웨이브 쌓고 이제 뭐랑 나왔을 때부터는 딜교환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그냥 앞에 나가서 평, 큐, 평, 몰락, 뭐, 몰락 그 액티브 스킬 사용해주면은 적팀 피 관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런 거 다이브도 됩니다. 자, 이제 딜교환하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이제 챔피언 때린단 마인드.
여진 한번 뺐고, 이제 여진 다이브 할 때는 항상 서포터 여진을 빼고 싸워야 돼요. 서포터 여진을 빼고. 뭔가 과줍니다. 아, 이쁘게 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쏘세요. 그냥 쏘면은 어차피 맞을 건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데미지 부족돼가지고. 라이즈는 왜 왔어? 어허, 이건 아니지. 라이즈 형, 이거 여러분들 미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됐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돈 못 먹게 나 혼자. 느낌은 내가 미니언을 집으려고 한 것처럼 알겠지만 사실 돈 나 혼자 먹으려고. 방금 그거 이제 꿀팁이에요. 기억하세요. 아, 살짝 위험한데 W로 바로 패시브 터뜨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리신형 있을 땐 조심해야 돼 형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임피 갑니다. 바로 임피. 공속템을 두 개를 같이 가면은 리포는 효율이 안 나와요. 얘는 카이사나 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속을 두 개를 가버리면은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탑을 안 가요. 왜 탑을 안 가냐면 사실 오브젝트는 아래 없어요. 아래 없는데 내가 탑을 가게 되면은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탑타워도 없고 카이사도 지금 앞에서 라인을 밀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탑을 갔는데 지금 잘 컸단 말이야 탑 정글이, 그죠? 그러면은 내가 탑에 갔을 때 타워를 못 밀 확률이 많아요. 왜냐, 적팀 탑이랑 정글이 잘 컸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못 깨는데 적팀 원딜 서포터만 돈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먹어줘. 해스룸 게임 백시. 오케이, 라이트 고. 어, 굿 굿. 어, 스톱 서비. 굿. 이기면 안 돼요. 야, 지금 보면은 이 레넥톤을 내가 만약에 탑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못 밀어내요. 리신이랑 같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적팀 탑 정글이 잘 컸을 때는 그냥 보티오 따라가세요. 너무 오브젝트만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유동성, 유들 있게. 근데 만약에 얘네가 그냥 영킬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탑 가는 거고, 왜냐면 오브젝트가 400원 남았잖아요. 자, 이럴 때 좀 무서워요.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정글 먹어주면서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탐켄치랑 함께 번외긴 한데 탐켄치랑 함께 하는 거면은 미드를 써도 좋아요. 근데 솔랭 기준에서는 땅켄티가 미드로 올지 모르겠는데 땅켄티 형이 따라와주려나 모르겠네요. 가장 베스는 미드가 베스긴 해요. 탐켄치는 왜냐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글로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커버예요. 패스들 그냥 들어버리면. 아니 뭐야, 이거 나이즈 왜 왔어? 라이즈 형이 아까지 좀 어리버리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 형 천천히 해. 자, 지금 보면은 원래 켄치는 나랑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솔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신발 이거 마법의 장화 하나인데 451이란 말이에요. 나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따라가지 마.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웨이브 먹으러 가. 웨이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 하고 빛나인 웨이브 플러스 알파 뭐 레드 정글 아니면 뭐 적정글 적 챔피언 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 애초에 저런 거를 가면은 손해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싸움은 그냥 무조건 손해야.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고. 근데 저기는 갔으면 안 됐어요. 리퍼는 이제 이속이 빨라요. 바로 이제 탑까지 뜁니다. 바로 탑까지 뛰세요. 가는 동안 이거 우리 팀에 흥분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는 길에 와도 안 되고. 자, 이속을 이용해서 이제 나의 배때기지를 더 채운다. 네, 꼭 미포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CS는 찾아서 먹는 거지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 빨리 돌고 괜찮아요. 천천히 합시다.
자,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은 언제나 옳아요. 켄치 형, 나랑 다니자, 나 따라와줘. 라고 채팅을 쳐주세요. 제이스가 미드에 서 있으니까 요탑 웨이브 오는 것까지만 받고 다시 올라갑시다. 왜냐면 미드 포춘도 이제 별로 별로 먹긴 없지만 이속이 빨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미드 쓸게요. 채팅 치고 제이스나 뭐 라이즈를 탑으로 보내야지. 아, 그 사이드로. 자, 지금부터 템잘 나와서 이제 평타 쳐주면 돼요. 빠져서 위험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CS 뺏기면 안 되는데 다 뺏겨버렸네. 이런 거 뺏기면 안 돼요. 팀한테 주는 거는 무조건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커서 여러분들이 캐리해야 돼요. 그죠? 원딜은 그런 마인드 항상. 자, 뺏기면 해주고. 자, 켄치가 나를 안 따라와 주니까 켄치를 따라갑니다. 네. 안 따라와 주니까 따라가요. 이득이에요. 바다의 원딜이 네. 아, 전투 중에 안 타져요. 전투 중에 안 타져. 아, 또 가? 아, 오케이, 이거 한번 따라갑시다. 따라가면서 웨이브를 먹어야 돼. 그니까, 저 킬도 중요하지만, 이 웨이브를 라이즈가 먹으면 기분 나쁜데? 먹는 거 없니, 혹시? 먹는 거 없니? 이것도 보면은 딱 미니맵을 봐봐요. 탑 웨이브가 오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저거를 제이스가 먹으면은 고수인 거야, 쟤는. 자, 먹죠? 감쪽같이 또 탑을 뛰세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미포는 신발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쪽이긴 해요. 미포는 진짜 아 이거 왜 신발을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 판은 그 얘는 AD가 너무 세니까 만약에 800원이 모이면은 닌자의 신발 사줍시다. 그리고 AD가 별로 안 세면 그냥 광전사 사주고. 리포는 진짜 사실 나는 똥신, 리포는 똥신충이었거든. 마법의 장어 아니었으면 난안 샀어 이거. 장어 먹어주는 거는 항상 이제 근데 오케이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I can. No. 빡빡이. 오케이, hey boy. 오케이, 도망갔고. 자, 보면은, 자, 이런 판 있어. 우리 팀이 좀 생각 없이 많이 싸우는 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뭉치세요. 이제 웨이브 그만 먹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더 관리하면 질것 같다는 거를 방금 전 느꼈어요.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더 하면 집니다. 이제는 그냥 나가서 싸워야 돼요. 오른쪽에 있었죠? 발목 펴주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갑시다. 다 같이 미드로 갑시다. 미드로 갑니다. 핑을 찍고. 라이즈가 뭐 어디 갔어? 죽었네. 괜찮아요. 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팔보 패시브 돌리고 다시 팔보 펴주고.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냥 3타 때리면 돼요. 뭐. 아, 블루 김미 블루. 오케이. 블루는 좋아요. 자, 활보 스택을 잘 돌려줘야 돼요. 항상 이100 있죠, 100. 100 채워놔야 돼요. 파워도 깨는 거 빨라. 굉장히 빨라. 자, 정글 있는 척 해주고, 있으면 먹어줘. 정글 없으면은 바로 탑 뛰세요. 탑을 뛰어서 탑 CS. 상황이 끝난 후에는 CS 항상 미니맵 보고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체크해 줍니다. 문제 없어. 더 밀면 위험해요. 지금 이거 바론도 살짝 위험하긴 한데 하늘의 뜻에 맡길게요. 안 먹길 바라면서. 사거리가 긴 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아무래도 이제 때려야 되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안 가는 상황이면은 그냥 불쏘 아니면 가인, 불쏘 아니면 가인 갈것 같고. 어차피 근데 만약에 상계치가 없었으면 수훈을 샀어야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가인의 수훈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신발 팔고. 신발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실 미포는 신발 효율이 제일 꾸진 챔피언이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신발을 팔고 그냥 피바라기 살것 같아요. 중국템을 굳이 하나 더는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잘 커서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가도 되죠. 라인전부터 한타까지 체감이 좋아 되게.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이제 한타해요. 내일도 이제 그만 먹고 3코어 좀 떴을 때는 끝나고 챙깁시다. 끝나고 형 저만 지켜주세요 라고 채팅을 꼭 치세요. 알겠죠? 플래시 하나 빠지죠? 안 될 필요 없어요. 플래시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 봐줘요. 다 맞아. 잘못 돌렸어. 천천히 버킴 위협 스킬. 이제 아직도 말자궁 없어요. 생각해줘야죠. 활사궁이랑 말자궁 안 떴기 때문에 버킴 때려박아주고. 용 챙깁시다. 어차피 미드를 못 밀어요. 탈탄다고 와. 탈탄 밀 수 있지. 다시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연습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괜찮다 딱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느낌 있고 괜찮다. 자 W 다시 풀 누르면 바로 이동속도 100으로 증가하고 가세요. 고쳐줄 필요 없어요. 정글러가 알아서 먹으세요. 알아서 먹으세요. 원래는 수은이에요. 원래는 수은인데 이제 지금은 적팀에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피바라기 갈게요. 가인도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팀이 올해 뭐 AD가 많아서 방템이 이거 말고 하나씩 더 챙겼다 그러면 라위 사도 됩니다. 일반 라위 불클 말고. 이제 돼지용 먹어서 바론 빨라요. 그러니까 솔랭에서 돼지용 한 개 이상 먹으면은 그냥 무조건 바론 가세요. 그냥 돼지 그 상대편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건 먼저 보여주지 마요. 끝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더 들어오게 만들어. 여기는 것이다. 이다 이거 말을 하시니 안 모르겠니? 평타만 때리면 됩니다. 할 거 없어요. 그냥 평타만 때리지. 아, 자꾸 마루는 혼나. W 다시 이동속도 100 맞춰주고. 라이츠 형 어디 갔어요? 빨리 와요. 바로 먹게. 대기 형이 있는데 바로는 말도 안 되게 빨라요. 물론 잘 큰 것도 있어. 우측이 다 잘 큰 것도 있는데 대지용 하나의 효과가 진짜 엄청나다. 정말 이쁘지. 야야야야야 정말 어떻게 된거야. 탑으로 가서 그냥 다 뚫어버리면 돼요. 다 뚫으세요. 우리 팀이 정비를 하니까 정비각을 살짝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조심해야 돼요. 직각이기 때문에 나만 안 죽으면 돼. 켄치 불리면 이깁니다. 리시 한번 살아. 야, 왜 뱉어? 잘 뱉었어. 굉장히 세죠? 딜 보면은 아 이거 진짜 괜찮아. 아 이거 진짜 느낌. 아 스포 이런거 아니야? 시체 형님들
근데 보면은 궁을 진짜 뭐 제대로 쓴 적이 없긴 해.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해요. 누가 그걸 좋아하나. 근데 힐 바로 쓰세요. 자, 이럴 때 활보가 중요한데, 자, W로 돌리자마자 끊겼는데, 아, 그렇지. 아. 좋아요. 덤빌 사람 있나? 나한테 E 있는 사람 있나, 친구들? 내 미포에 한번 딜을 느껴볼 친구 있나? 그랬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무리하다가 죽으면은 괜히 천 원 주기 싫잖아요, 그죠? 돈 주기 아까우니까 레드 먹어. 아우 돈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진짜 보자.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를 가서 게임을 끝내야 돼요. 근데 그 그냥 너무 지금 무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드로 갈게요. 원래 사이드를 써야 되는데. 완자 굉장히 까다롭다. 이제 우리 팀이 또 사이드를 쓰려고 하니까 사이드로 가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 팀에 맞춰서. 라이즈 형이 지금 파밍 욕심이 좀 강합니다. 소유욕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티형이 없을 때는 티형 나도 봐도 W 오케이. 먹어 나 나오기 싫은데. 아니 치고 치고 걸지 마. 아니 뭐야 갑자기 밖으로 나오지? 나 안 눌렀는데 저 친구가 자꾸 나 뱉는데? 아니 직공 미포 딜 한번 보자. 일로 와봐. 나와봐. 안 죽일게. 나와봐. 나와봐. 이데미지 한번 볼까? 확실히 약하긴 하네. 널 죽이고 죽겠. 아, 혹시 승리인가 패배인가? 아, 어쨌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미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포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